오늘은 기본 스쿼트에 사이드 킥을 연결한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. 그 중에서도 중둔근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, 사이드 킥 스쿼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발은 어깨 넓이로 넓혀주시고요. 양손은 가슴 앞에 깍지를 껴주실게요. 그대로 호흡을 마시면서 기본 스쿼트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옆으로 사이드 킥을 해줍니다. 다시 반복. 사이드로 킥을 할 때 몸통이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네,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세요.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을 줘서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. 킥을 할 때는 내 옆쪽에, 힙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. 호흡을 마시면서 기본 스쿼트로 앉아요. 그대로 위로 올라오면서 한쪽 다리를 쭉, 다시 다운 앉고 반대 후. 반복.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, 상체가 바닥으로 쏟아지지 않게 복부를 긴장해서 허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해주시고요. 사이드로 킥을 할 때는 상체 흔들리지 않게 내 엉덩이 옆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주십니다.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.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.